당구 여신 차유람 선수를 만났습니다. MBC 새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연애고시에 출연하는 차유람 선수와 함께했는데요. 당구 대중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출연을 결정했다는 차유람 씨.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 꿈나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다고 하네요. 안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2013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 이관왕. 그리고 지난 3월 중국 당구연맹 광저우 나인부 오픈 준우승에 빛나는 자타 공인 한국 당구 간판 스타 차유람 선수를 만났습니다. 좀 많이 아쉽고 그때 컨디션도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회도 주어졌고 또 운도 좀 따른 것 같아서. 빼어난 외모로 당구 여신으로 통하는 차유람 선수. 최근엔 MBC 새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연애고시 출연 소식을 전했는데요. 예능 1호로는 아니고요.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저를 통해서 조금 더 당구가 좋은 인식으로 자리 잡혔으면 하는. 연애 조난자 구체 프로젝트를 표방하는 예능 프로그램인 터라 차유람 선수의 솔직한 연애관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나이는 저보다는 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그런 프로의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뭐 제가 의지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 화보 촬영을 통해 모델 못지않은 끼를 발산한 차유람 선수. 방송가의 러브콜이 계속되곤 있지만 그녀의 목표는 오로지 당구. 다시 만난 곳 역시 당구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연습하고 있어요. 때때마다 다른데 한 6시간 정도? 학업과 방송으로 바쁜 와중에도 오는 6월 중국에서 열릴 세계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또 세계랭킹 포인트가 들어가는 세계대회라서 지금부터 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차유람 선수 특유의 매의 눈엔 기본. 집중할 때 나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좀 매의 눈? 게임할 때 좀 웃으면서 할 수 없냐고 그런데 누가 시합 때 웃으면서. 환상적인 점프샷까지 실전 못지않은 훈련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 정도? 땀이 깃든 트로피에선 당구를 향한 최유람 선수의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비인기 종목인 당구 선수로서 겪는 서름은 여전합니다. 워낙 개인 종목이다 보니까 뭐 단체나 뭐 국가에서 지원해준 그런 금액들은 턱없이 부족해서 선수들이 이제 투잡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지금 워낙 선수층이 얕다 보니까 좀 두터워져서 조금 더 이제 세계대회 나갔을 때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6학년, 처음 큐를 잡은 뒤 15년 외길을 걸어온 차유람 선수. 차유람 키즈를 꿈꾸는 어린이들을 향한 가슴 따뜻한 조언도 잊지 않았는데요. 당구는 집중력 그리고 근성 또 승부욕이 좋은 친구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보면서 내가 근성이 있나, 집중력이 좋은가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파이팅! 당구 대중화를 꿈꾸는 차유람 선수. 당구를 향한 그녀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 Y스타 안지선입니다.